해볼까 TV.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복가입니다. 지난 가을 원주 반개리 은행나무를 드론으로 촬영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물들지 않은 녹색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완전히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컬러 인스펙터를 열고 색조 채도 곡선을 선택합니다. 휴 vs 휴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하여 활성화하고 프리뷰 창에서 나뭇잎의 녹색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컬러 인스펙터를 보면 3개의 점이 생겼죠? 가운데 점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좌측 붉은색 쪽의 점을 좌측으로 이동하면 녹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상의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점을 이동하며 색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물론 스포이드로 선택한 위치에 따라 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점의 위치를 이동하는 범위는 영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색상판을 열고 노출을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조금 밝게 해볼까요?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도와 색상도 조절해 줍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은 것 같으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인스펙터에서 색조 채도 곡선을 끄고 켜면서 확인해 보면 주변의 색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은행나무의 녹색 부분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주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색 보정 방법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 카드에 링크해 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일출, 일몰, 계절의 변화 등 자연현상을 카메라에 멋지게 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은해, 구름, 별주기 등의 타임랩스 영상 또한 쉽지 않죠. 촬영에서 부족한 부분은 편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편집 노하우도 공유할 계획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해볼까TV 감사합니다.